여린 잎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봄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봄에 여린 잎이 산을 뒤덮여 있을 때 이제 꽃이 약간 이렇게 쌀인 나무 꽃이 피면서 그런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제라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 제라늄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창 옆에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제라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그걸 이렇게 약간 이제 방구상처럼 제가 풀어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거는 드레핀 이제 수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것도 이제 방구상처럼 풀린 건데 왜냐면 그것을 더 이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 수국이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수줍게 핀 야생화 수국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꽃 그냥 화분에 있는 것 일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림. 이것도 양귀비인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경색을 굉장히 강한 색을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귀비인데 많이 모여 있는 하모니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게 많이 모여서 잘 어우러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 하얀 넝쿨 장미예요. 근데 이 하얀
쓴 것은 많이 표현된 건 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번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장미예요. 요즘에 그 장미 종류가 워낙 많은데, 하얀 장미를 그 젊은 날의 추억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배경색과 꽃을 그렇게 해서 표현해봤어요. 이건 여러 가지 꽃을 화병에 이렇게 담아서 그려본 건데, 왠지 그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